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육 강사 김현숙입니다. 항상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한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변에 이제 우리가 재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다른 식구들과 함께하는 과정들이 있죠.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로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초혼일 때는 물론 이제 뭐 본가 식구 또는 뭐 시댁 식구 이렇게 가족들 간의 만남은 맞아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사실 너와 내가 사랑하면 이라는 1대1의 관계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재혼은 보면 나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의 관계라기보다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요. 1대1의 관계보다 또 아이들의 입장들이 있어서 재혼이라는 게 그렇게 초혼처럼 쉽지는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가족의 이야기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 둘은 좋은데 부모님과의 문제 또는 아이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게 있을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시니어들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혼자 되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근데 혼자 되는 경우의 수에서 보면 젊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혼자 된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혼자 긴 세월, 100세 시대라 하는데 그 100세까지 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있어서 누군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례를 보면서 또 어떤 일이 불편함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셋자가 아니라 새로운 아들이에요. 새로운 아들의 눈빛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눈빛이길래 부담스러울까요? 제 나이 50 초반에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제 질병으로 여기는 이혼이 아니고 사별을 한 관계네요. 자, 열정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지만 편안한 관계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뜬금없이 남편이 암 판정을 받고 긴 시간 투병을 해왔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병원에서 말은 했지만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지쳐서 못된 마음을 먹은 적도 많았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아프다고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질병으로 아플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분이. 그랬을 때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약을 먹든지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확정 또 이런 희망 이게 있으면 그래 3년이라도 좋아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또 함께 대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 뭐 회복되더라도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의 소리를 들으면 갈등이 진짜 좀 심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갈등도 있고 그렇다고 먼저 가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명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함께 살았던 부부의 정으로 끝까지 다해주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분도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지만 그것도 남편 한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이니까 가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갈 때 내가 후회도 없어야 되고요. 또 가시는 분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진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돌봄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남편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뭐
열심히 간병하고 돌보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떠나셨죠. 떠나시고 난 뒤에 수년을 보냈어요. 그 이 수년을 보낼 때는 물론 이제 이별의 상실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함께 하던 사람이 없을 때. 물론 이제 왜 갑자기 떠난 사람보다는 이제 오랜 생활 간병을 하고 보내면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련이 좀 덜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별하는데 진정 이별하고 애도하는 시간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해줬어, 부족해서, 미안해서, 죄의식도 들고요. 굉장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내드리고 애도 시간을 가지고 그 사별한 이후에 많은 시간을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한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도 이제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뭐 나 혼자야 룰루랄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보내고 난 뒤에 잘 정리하고 지내는 가운데 지인의 소개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성실하게 또 뭐 자녀 잘 키우고 잘 보내고 남편 없이 자녀들 또 독립 잘 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이제 다 보니까 사람 참 괜찮아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남편 병수발 잘해서 자녀 독립 잘 시켰어 뭐 심성이 고와 등등 좋은 마음을 이제 이렇게 보고는 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나머지 못한 행복을 좀 누려보면 어때 이런 거죠.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사람을 만났는데 이때까지 남편을 돌봤던 그 과정들 그거를 알아줬는지 새로 만난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해주더라는 거죠. 친절하고 뭐 진짜 마음 평소 넓고 친절하고 잘해주고 마음을 쉽게 주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결혼해서 뭐 이혼이든 사별이든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새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떠나 갔어 나 새 사람 만나야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정말 내 마음을 다 줘도 괜찮을 만큼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을 보상이라도 해주는구나 이 느낌이 들었다는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다행히 그 지인이 또 좋은 사람이겠죠. 제가 아는 주변에 이제 이 소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소개받아서 뭐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는 이거보다 한 번의 상처를 안고 소개받아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사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마음 내어주기도 힘들고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양쪽 다 보아하니 괜찮은 그 매점이 되겠다 해서 소개했는데 다행히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이렇게 재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새롭게 만난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다감했으며 무엇보다 술, 담배 그러니까 전 남편이 술, 담배로 이제 간이 손상을 입고 이렇게 건강상이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이분은 건강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 마음이 좀 더 기울어지고 다시 내가 병수발 할 일은 잘 없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같이 허약하고 그랬다면 안 만났겠죠. 내가 한번 아픔을 겪었는데 또 다른 아픔은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혼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경험했던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같이 살다가 어쩌면 안 좋은 행동이 딱 일어나면 그 전 사람과 또 비교되고 오버랩되고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든가 함께 간다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혼 이혼에 있어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 이혼의 가정이 또 많다는 거죠. 초혼의 이혼보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새 삶을 선택했을 때는 이전에 없었던 것, 이전에 내가 불편했던 것,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기를 원하고 또 그게 다 치유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되게 크다 보면 그게 충족, 조금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아마 이걸 내가 왜 했을까? 뭐 이런 후회를 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두 부분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진짜 마음들은 서로 잘 통하고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하고 서로 가지지 못했던 것,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부부로 재혼을 해서 잘 살고는 있어요. 자, 그렇게 아픔을, 서로의 아픔을 이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만난 지 3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탐색 기간이 굉장히 긴 거는 맞네요. 3년의 탐색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재혼으로 골인했다는 얘기거든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너무 잘해줘, 최선이야, 막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탐색 기간을 좀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3년 만에 재혼을 하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네요. 연애할 때는 아들과 같이 이제 3년이란 연애 기간 동안 아들과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친아들은 아니지만 엄마가 될 준비를 갖춰갔다는 거죠. 정을 주려고 또 서로 그 다른 가정, 다른 사람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그냥 이런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가 좀 있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 남편이 나이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본인도 나이가 이제 있는 우리 이제 시녀라고 말하는 60대 다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있어요. 자, 그 집에는 서른 중반의 취준생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례자에는 자녀가 둘 있는데 아들, 딸 다 이제 출가시킨 과정이에요. 다 이제 독립을 시켰고, 이래 서른이 넘은 중반의 아들이라도 같이 함께 밥 먹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냥 식사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고 또 새로운 남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취직이 안 돼서 독립을 못하고 집에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라 그러나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외출도 안 해요. 왜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여타의 일상생활이 존재를 하는데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 안 되고 하다 보면 자격지심도 있고 남한테 나가기가 뭐하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취직 못했어 또는 취직은 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외출이 잦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서로 좋았죠. 우리 딸과 아들도 엄마가 외롭지 않아서 좋고 엄마의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좋고 그리고 여기 새 아들 될 아들도 아버지가 또 외롭지 않으니까 좋아서 연애를 할 때는 양가집의 자녀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서 좋아. 이제 엄마 제2의 삶을 좀 잘 지내봐 등등의 지지와 응원을 많이 받고 이제 연애를 한 거죠. 막상 재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재혼을 하니까 한다 하니까 그때 딸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서로 맞아서 재혼하려고 해라고 했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와, 장가 안 간 아들이 집에 있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데 엄마 괜찮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 사실 이런 사례들이 드문드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새엄마와 아들, 뭐 새아빠와 딸. 그러니까 새엄마와 아들의 경우의 수는 잘 올라오지 않는데 새아빠와 딸, 성인인 딸 아니면 미성년자인 딸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이 딸이 염려를 한 거죠. 다 큰 아들, 장가 안 간 아들이 있는데 엄마 괜찮겠어? 라고 이제 염려를 표시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연애할 때 관계를 가져왔었고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제 고치직하고 그러면 결혼시켜서 독립시킬 거야. 그리고 새 남편도 취직만 하면 독립시킬 거라는 계획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취직을 할 것 같고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냥 취직은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재혼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엄마가 좀 불편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집에는 본인하고 아들하고 집에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이 경제적으로 뭐 괜찮은 삶이니까 뭐 넓은 집에 아들하고 나하고 있어도 뭐 자유롭다고도 볼 수 있죠. 자기 방에 다 있고 뭐 거실에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각자 방에서 하고 그러고 이제 이 사례자도 막 외출을 한다든가 바깥으로 다니는 또 성향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남편 갔다가 오매불망 언제 올까 뭐 기다리는 이 삶.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다. 남편이 오기까지 내가 나의 어떤 또 취미생활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문화센터 가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배우게 됐죠. 그 전에는 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 같이 먹고 점심 아들과 또 먹어야 되고 집에 있으니까 밥은 서로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있는 나.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 삶이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재혼을 할 때는 뭐 아주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뭐 이런 화려한 삶을 계산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화센터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배우면서 집에서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재를 사놓고 물감 사고 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 거실에다 이재를 놓고 이제 배운 거를 집에서 하고 또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남편도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이 상태로 가면 개인전 열게 해줄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열심히 그림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시점 되면 이 많은 작품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 이런 기대감 이런 걸로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몰입하고 성실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제 취미를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을 찾았지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하게 되고 여기 열정을 쏟게 되고 완전 여기 빠지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이 모습은 아들도 엄마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새엄마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또 좋고 좋은 그림을 그려내니까 아들도 좋다 그렇고 남편 특히 더 좋아했고 그죠?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을 보내는데 어느 날 예. 뭐 이렇게 시간을 채우고 점심식 또 그림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자, 아들은 취직 위해서 이제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나는 그림 그리고 뭐 별로 부딪힘도 별로 없고 터치 서로 이제 각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건드릴 일도 잘 없고 그런 식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쭉 지내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 우리 느낌이라는 게 있나요? 자꾸 이거 덩 뒷짝이 뭐가 좀 이상한 느낌? 그래서 돌아보니 아들이 거기 서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리는 그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뒷모습을 보고 있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례자가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뚱뚱하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연세에 비해서 되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냥 균형 잡힌 몸. 뒤에서 보면 정말 젊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림을 보는 건지 뒤태를 보는 건지 어느 날 뒤에 이렇게 서 있어서 빤히 있는 그 모습을 봤죠.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그 모습이. 아, 이게 그러니까 몰입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느낌 때문에 휙 돌아봤더니 아들이 그 빤히 보는 그 눈빛이 갑자기 부담스러웠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괜찮아? 어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또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오버할 수도 있고 과민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림 오늘 이 그림은 어때? 뭐 이렇게 묻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릴 때 그래서 옷 매무새도 이상하게 단정하게 자꾸 추려야 될 것 같고 아들이 나오나 안 오나를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평화롭던 모습이 갑자기 어느 순간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 거실이 그렇게 마땅히 편안하게 행복한 공간이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눈빛 불편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외출도 해보고 일부러 시간도 때우고 뭐 불편함을 감지한 것을 눈치챘는지 이제는 새엄마가 내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그다음부터는 그 약간 노골적인 복장? 그러니까 팬티 그냥 트렁크 팬티 입고 왔다 갔다 물먹으로 슉 나왔다가 쑥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태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부담이 왔죠. 왕부담. 자, 다 큰아들.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만 커도 옷 입고 다녀 막 이러잖아요. 팬티만 입고 다니면 막 옷 입고 다녀 막 그러잖아요. 엄마는 그 모습 보기 싫어 뭐 이런 건데 이 새아들이 이런 복장으로 다니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죠. 근데 새아들이기 때문에 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옷 입고 다녀도 못하고 되게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자, 혼자 끙끙 쏘가리를 하다가 남편에게 아들을 독립시키자고 말을 해봤죠. 어차피 이제 본인 만나기 전에 서로 혼자였으니까 같이 사는 거는 맞았어요. 서로 외로우니까 아들도 혼자 아버지도 혼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단지 취직을 못했다는 이유로 한 집에 사는데 새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까지는 생활을 못 하시고 또 나가 계셨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내 배우자가 이런 불편함을 겪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은 우리가 80대 노인이 60대 아들 보고 어린애 같다 했듯이 이 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아들이 어린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생각보다 아들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내 사람하고 불편함이 있겠다를 전혀 감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불편함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나가라도 할 수 없고 진짜 매일이 불편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과민한 걸까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혼 재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혼했다가 재혼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계청에 의하면 초혼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은 30%. 그러니까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걸로 드러났지만 재혼의 이혼율은 거의 70%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좋다고 오케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돌발로 일어나서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 이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재혼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사별하고 또는 이혼한 사람들 다 재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혼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결혼할 의도, 이 사람과 결혼을 결정 지을 때 이제 의도가 좀 분명해야 된다. 정말 외로워서 남에게 떠밀려서 또는 뭐 지인의 소개로 이건 아닌데 아니면 그냥 아팠는데 한 번 더 행복할까? 이때 좀 덜 행복했는데 더 행복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으로 좀 어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이 경제적인 것이 좀 해결될까?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녕 내가 누군가와 낯선 사람과 또 한 번의 결혼을 결심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한번 명확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안 좋은 상황들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죠. 사별이든 이혼이든. 어쨌거나 끝까지 가지 못한 중도에서 한번 멈춤을 했던 상황이라면 또 다른 실패는 하고 싶지 않다라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뭐 경제적 도피를 위한 선택을 해서도 안 될 거고 주변이 뭐 이렇게 또 해라 해서 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선택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왜 재혼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상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옛날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점이 안 좋았는데 요런 점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든지 자기만의 상대를 고른 어떤 상대방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혼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짚어보고 가야 된다. 막연하게 해야 될 거야는 아닐 거라는 거죠. 막연하게 했다 보니까 70%라는 이혼율, 재혼 이혼율이 그렇게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새로이 만난다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자신의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긴 시간을 두고 탐색을 하고 확실하다 여겨질 때 재혼을 하든지 동거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싶어요. 그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정리하라는 게 이제 이런 거겠죠. 시부모님도 계실 거고 뭐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자녀라면 어린 자녀의 관계를 또 잘 가질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어른들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다 큰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좀 생각 뭐 일어난다가 아니라 어떨까라는 것도 다 큰 성년이 집에 있는 거 이거 괜찮나? 그리고 독립을 시켜서 스스로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이런 과정들도 있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딸이 염려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재혼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그 사람 괜찮아. 이제 3년의 어떤 탐색 기간을 가졌을 땐 친구도 만났을 거고 뭐 가족들과도 다 인사를 했을 텐데 그 사람 참 좋아. 멋져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근데 누군가가 야, 이런 점은 좀 이상해라고 한다면 그 객관적인 시각도 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 씌우면 다 덮어져서 안 보일 텐데 주변의 피드백도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또 얘기를 듣고 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감 많잖아요. 지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너무너무 환상적인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 너무 좋아.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은 환상일 수 있죠.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나서 다른 모습.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거는 필요하죠. 아, 이때 안 좋았던 거. 나를 봐야죠. 내가 이때 못했던 거. 이래갖고 마찰이 생겼던 거. 이런 걸 생각하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나는 준비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기대와 요구에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재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낯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구성해 나가고 꾸려 나가잖아요. 제2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나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너만 노력해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야죠. 쌍방이 같이 노력하는데 그 사이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내 빚을 갖고 가서 해결해 달라도 아닐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죠.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그걸 충분히 또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았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고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혼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사기라 그래야 되나요?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했을 때 서로 다른 자기의 목적, 자기들의 목적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해서 아껴줄 요랑이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산다 하면 예, 객관적인 시각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상대방은 그에 걸맞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부부도 재혼 부부도 아들만 아니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자기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새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세 사람, 텅 빈 집에 누군가 있으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불편하면 불편하다라고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소통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새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면 너 그렇게 서 있을 때 내가 당황스러웠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해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재혼 이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꾸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소통과 이해가 안 됐을 때 불편한 가정에 있으면 그래서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 이혼한다 막 이런 거 있고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을 받지 않고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참는 게 저는 항상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편한 상황, 서로 다른 가정이니까 불편함은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혼인 부부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은 100% 마음이 통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새롭게 맞이한 이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불편할 때는 마음을 열어놓고 이해를 위한 소통을 해야죠. 말을 해야 알잖아요.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게 더 큰 괴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큰 벽이 되어서 서로 이해 못한다고 마음들을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불편해 남편한테도 자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예요. 이거는 배려라고 생각하죠. 근데 배려가 아니라 이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더 이상하고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한동안은 될 수 있겠죠. 뭐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게 영원히 나만 참아서 될 일은 아니니까 내 불편함을 어쩌면 또 오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그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자면 내 스스로를 내어놓는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 감정. 근데 이 감정이 꾹 입 다물고 있다가 확 터이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날 그날 일상의 일들을 소소한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솔직해질 수 있고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맛없어? 뭐 어때? 이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없다가 어느 날 순간에 감정이 솔직해진다고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소소한 얘기들 말도 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라도 뭐 TV 보면서 이런저런 소통을 많이 한 부부일수록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고 그 표현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치관, 상대방의 가치관, 취향 뭐 이런 거 인생 계획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뭐 이랬을 때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 바로 아까 이 부부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아 정말 좋아. 개인전 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인생계획 같이 살지만 다른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죠? 취미생활 이런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함께 가는 과정을 찾아가는 것. 취향이 달려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길게 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 상대방의 마음이 있음을 좀 알고 그 마음을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봤을 때는 또 대답해 줄 줄도 알고 이럴 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기분이 상하면 상한다 하고 이렇게 그게 부부고 가족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필요 충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요구가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 정말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서로에게 존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아껴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내 하던 대로 해서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참아주고 나눌 수 있는 범위에서는 더 크게 나눠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재혼뿐만이 아니고요. 함께 사는 부부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산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 무조건 양보는 아니에요. 주고받거니 주거니받거니 얘기를 통해서 서로 마음 나누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녀는 그냥 꼭 취직을 해서 내보내겠다가 아니라 지금 서른 중반이면 충분히 홀로서게 할 나이거든요. 이미 지났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아주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독립할 수 있도록 뭐 오피스텔이라도 마련해주고 네가 취직하면 갚아라는 방식으로 해서 독립을 시키면 어떨까. 독립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아내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가정에게 또 이런 가정이 주로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함께 또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결혼한 재혼하신 어머니 너무 마음 상해하시지 말고 남편과 잘 상의해서 불편함 없는 가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